이제 드디어 코드를 짜볼게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기.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를.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CC 혹은 자막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메리마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옷입히기 놀이 많이 해보셨죠? 저는 초등학생 때 주니어 네이버에서 옷입히기 게임을 정말 많이 했어요. 더 어렸을 때는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종이 옷입히기랑 코디 스티커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도비 플래시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이런 게임들도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옷입히기 게임을 직접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림도 직접 그리고 코딩도 할 거예요. 영상은 총 두 편으로 업로드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1편으로 그림의 디테일이나 리소스 수는 최소한으로 하는 더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최종 게임의 뼈대가 될 코드까지만 만들 건데 다음 주 2편에서는 다양한 옷입히기 의상도 그리고 완성된 게임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플레이할 수 있게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럼 옷입히기 게임 만들기 1탄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엔트리라는 사이트를 이용할 거예요. 간단하게 코딩으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작품을 공유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게임을 만들려면 작품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일단 이 플랫폼의 화면 비율을 확인한 뒤에 클립 스튜디오에서 새 창을 열어줄게요. 엔트리 화면은 480x270인데 너무 작으니까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그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찾아놓은 레퍼런스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핑크톤의 화사한 드레스룸 분위기를 내주려고 합니다. 오늘 스케치 퀄리티가 조금 허접해도 2탄에서는 예뻐질 거니까 러프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릭터는 이렇게 거울 앞에 서있고 양쪽에 가구를 배치해줄게요. 메리마를 간단하게 채색하고 의상을 그려줄게요. 오늘 그린 의상은 핑크핑크하고 귀여운 옷으로 그려줄 거예요. 옷입히기 게임은 다양하게 조합하는 재미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상의와 하의도 파츠를 나누고 그 위에 귀여운 아우터를 입혀주겠습니다. 여러 아이템을 장착하면서 내 마음대로 코디하는 재미를 주려고 합니다. 아직 한 세트밖에 없지만 2탄에서 점점 더 많아질 거니까요. 한 세트만 그리려고 하긴 했는데 귀걸이랑 머리 장식은 간단하게 색상을 바꿔서 추가해보려고 합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을 빠르게 한번 추가해 볼게요. 기존의 옷입히기 게임을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하는 버튼이랑 자랑하거나 사진을 찍는 버튼이 있어요. 저는 리셋 버튼과 포토 버튼을 만들어 줄게요. 마음에 드는 코디가 나오면 포토 버튼을 눌러서 캡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드레스룸 말고 포토존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배경도 하나 더 스케치해 볼게요. 이제 리소스들을 각각 PNG로 내보냅니다. 엔트리는 안 그래도 이미지가 깨지게 나오기 때문에 크기를 좀 줄여서 적당히 작은 사이즈로 내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파츠들을 엔트리에 하나하나 직접 올려줍니다. 이게 원본 이미지의 크기 비례랑은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정리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지만 직접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코드를 짜볼게요. 일단 옷이 드래그가 되어야겠죠?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기, 월을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를. 그러면 이렇게 옷을 클릭했을 때 옷이 마우스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오기만 하면 안 되겠죠?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그 자리에 멈추게 해줄게요. 오브젝트 클릭을 해제했을 때 자신의 코드 멈추기. 이렇게 해주면 드래그 했다가 놓았을 때 그 자리에 옷도 같이 놓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만 해줘도 옷입히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종이 옷입히기가 아니잖아요. 옷을 끌고 와서 캐릭터 근처에만 갖다 대도 딱 들어맞게 해주면 진짜 게임 같을 거예요. 조건을 추가해주겠습니다. 위치값을 지정하고 만약 조건이 참이라면, 만일 메리마에 닿았다면 해당 위치로 이동하기.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모든 오브젝트 코드창에 이 코드들을 다 복사 붙여넣기 할 건데요. 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위치값을 다 지정해 주었는데 잘못 건드려서 크기가 바뀌어 버리면 위치값도 같이 바뀌니까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자마자 정해진 크기로 바뀌도록 코드를 추가해 줄게요. 이제 이 코드까지 전부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속성값까지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잘 실행되는지 중간 점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버튼을 코딩해 볼까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실행하기 코드를 넣어줄게요. 버튼이니까 딸깍 눌리는 애니메이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포토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되는지 코딩해 볼게요. 캡처할 시간을 2초 정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포토존 배경은 2초 동안 보였다가 사라지고 다른 오브젝트들은 반대로 2초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화면에서 아우터를 봐주세요. 제대로 작동하죠? 코드를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한 번에 여러 코드를 복사할 수 있는지 커뮤니티에 물어봤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다시 하나하나 전부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이러면 안 되죠. 포토 버튼을 눌렀을 때 모두 다 사라지게 하면 안 되고 조건을 추가해줘야 돼요. 만일 오브젝트가 내리마와 닿아 있다면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코드까지 추가하고 나면 네! 드디어 제대로 작동하네요. 귀찮지만 다른 오브젝트들에도 다시 바뀐 코드를 붙여 넣어줄게요. 그럼 이제 저장하고 게임 화면에서 테스트해볼까요? 게임 플레이! 모든 오브젝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1탄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퀄리티를 업하고 이어서 만들어 볼게요. 2탄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엔트리 튜토리얼은 아니었지만 누구나 따라해 볼 수 있게 코드도 공개했으니 직접 만들어 보셔도 좋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온리피기 게임 만들기 2탄에서 만나요. 안녕!